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되게 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을 속하는데 초기에 영업을 해서 사업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큰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곳에서 배달이 가능한 업소를 편리하게 검색을 하고 그 업소에 남겨진 다른 사람들의 리뷰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음식점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편리하게 주문하고 배달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숫자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2010년 6월 25일 6.25 그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때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저때 뭐 저희가 의도해서 6.25 때 그 서비스를 런칭한 건 아니고 그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했는데 저때 런칭이 돼서 예 6.25 때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올해로 5년째 하고 있고요. 1500만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그 리포트 받은 걸로는 16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5만 개의 업소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그 보통 그 전문 용어로 MAU 그 Monthly Active User라고 하는데요. 그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500만 건 이상의 주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10년에 단순히 카페베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요즘은 되게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이쪽 그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행사도 되게 많고 멘토링 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런 뭐랄까 분위기 환경 같은 거 자체가 없을 때라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다 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페베네에 저녁마다 모여서 그때는 아직 다 퇴사하기 전이었을 때인데 카페베네에서 모여서 저녁마다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주말에 모여서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iOS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서비스를 런칭한 게 2010년 6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어요. 요게 그때 모습인데 버전 2.0이죠. 1.0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드한 버전이고 당시 저희 배달의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 당시는 어땠냐면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디자인의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 기본적인 컨트롤러 된 아주 투박한 모양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앱스토어에 탑10에 막 올라와 있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떡하니 나온 거죠. 되게 귀여운 캐릭터에 정말 잘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로 한 달에 한 50만 건 정도 주문 전화를 그때는 온라인 주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문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저희 두 번째 미션은 이거였어요. 광고 BM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해보자. 이게 저희 두 번째 모델 그 미션이었습니다. 물론 광고비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광고비를 내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시면 광고주들한테도 훨씬 더 밸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돈을 벌어서 차비도 좀 써야 되고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실제 저희는 사용자들도 꽤 있고 주문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밖에 나와서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 일단 스마트폰을 안 쓰세요. 사장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시고 배달의 민족이 뭔지도 모르고 아 배달의 민족은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음식 주문이 가능하고 블라블라블라 꺼져.
영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업주님들한테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영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안된 거예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또 스타트업, 저희 같은 스타트업, 특히 B2B2C 모델을 하고 있는 한쪽은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쪽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죠. 직방 같은 것도 그렇고요. 보통 프로덕트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되게 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에 속하는데, 초기에 영업을 해서 사업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큰 힘,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용자들이 그때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화를 해서 업소에 전화가 되면, 사장님들이 전화를 받을 때 배달의 민족을 통한 전화입니다라고 들려주고 연결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건 발명이 아니라 발견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특허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 최근에 뭐 O2O 쪽 서비스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전부 다.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장님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배달의 민족이 뭔지 몰랐죠. 근데 이것이 될 때도 사실 배달의 민족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았더니 배달의 민족을 통한 전화입니다. 그러고서 어이 뭐야 이게? 끊을까 그랬는데, 여기 미성아파트 202도인데요.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배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배달 갔더니 배달이 됐어요. 다음 날에도 또 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오고, 아침에도, 아니 점심 때도 오고 저녁 때도 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가서, 아, 배달의 민족입니다. 영업을 했더니, 아, 니들이 배달의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를 알릴 수 있게 됐고, 특히나 이거는 사장님들이 효과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이렉트로 전화를 연결시켜줄 때는 저희가 하루에 업소에 뭐 예를 들어서 100콜을 넣어드려도, 아, 요즘 전화가 꽤 많이 오네, 주문이? 전단지를 잘 돌렸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걸 알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하면,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로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로그를 남겨서.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오늘은 전화가 몇통 연결됐고, 어저께는 몇 통이 연결이 됐고, 그거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는 꽤 많습니다. 뭐, 저희 최근에 가장 유명한 저희의 키워드는 수수료잖아요. 그래서 수수료의 문제를, 사실 저희는 문제라기보다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예전만 해도 사람 손을 거쳐서 트랜잭션을 연결을 시켜주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수료를 비교적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시스템 비율,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트랜잭션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계속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주문량이 늘어나면 업주님들은 만족해 하시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들인데, 여전히 주문을 한 100건 정도 하면 그 중에 8건 정도는 취소가 돼요, 주문이. 배달이 안 갑니다. 뭐가 거리가 멀어서 안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업주님들이 취소를 하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취소하는 실패에 대한 경험도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점점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될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이것에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이게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벽면에 붙어 있는 포스터입니다.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저희가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서비스의 비전으로 잡은 건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공동 창업했던 멤버들은 IT 기업에서 꽤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던 나름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그 스스로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할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자체를,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자. 물론 우리가 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효과를 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 하나하나 다른 것들이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의 리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그 리뷰 때문에 그 집이 서비스가 좋아져요. 예전에 그 전단지로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주문을 안 하는 것이지 그 거기에 뭐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고 배달하신 분이 좀 불친절했고 오늘은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 뭐 그런 거안 남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장사 잘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사용자들의 리뷰를 통해서 서비스 피드백을 받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 배달 업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저희의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모여서 산업 자체를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